23강의 3번이고 내면 노래와 함께 전달인데 어떤 전달이냐면 어떤 지배적인 감정적인 기분들 지배적인 감정적인 기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니네 전 시간에 오금 수업을 했어. 예를 들어 근데 오금이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깨빡쳤어. 그럼 지금 내 감정을 지배하는 건 뭐야? 깨빡침이잖아. 그게 지배적인 감정적 기분이야. 아니면 어떤 특정한 리드믹한 느낌이 있어. 뭐 이 리듬을 타는 어떤 느낌이 있나 봐. 이런 것들의 전달은 노래들과 함께 전달은 R을 쓰지 말고 이지를 썼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R을 썼으니까 이건 문법에는 안 나오니까 얘 책이 틀린 거야. 여기 이지가 맞는데 R을 쓰면 어쩔 수가 없다고. 이지 써도 누가 뭐라 생각하고. 이 전달은 여기 as 꼈잖아. 그럼 앞에 있는 as는 해석 안 한다 그랬잖아. 중요하다. 뭐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만큼이나 릴리브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지금 니네가 띄꺼운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야. 이 커뮤니케이션은 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트는 동사로 소통하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얘는 동사로 전달하다는 뜻도 있어. 그러면 소통하다는 뜻이 있을 땐 뒤에 항상 위드가 붙어. 근데 위드라는 뜻이 없으면 이건 전달하다야. 내가 얘를 지금 계속 전달이라고 했었거든. 위드가 있을 때만 의사소통하다고 위드가 없으면 그냥 전달하다야.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게 노래 가사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수야. 그럼 노래 가사 또박또박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이 그 느낀 그 기분 전달하는 거, 감정적인 기분 전달하는 거, 동시에 그 리듬적인 느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어우, 더럽게 힘들었네. Many blue songs. 많은 블루송들이 있다. 얘 있다야 일형식이야. 일형식일 땐 있다야. 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 그럼 이 카테고리가 말하는 게 어떤 카테고리야? 이거가 중요한 카테고리. 알아듣겠어? 이 디스 카테고리라는 건 이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 이 디스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건 이 앞문장. 이 앞문장의 범위 안에 블루송이 있다. 이 블루송이라는 게 블루스 노래잖아, 그치? 그냥 그 블루스란 노래는 이 블루스 종류의 노래가 뭔지 알지? 이렇게 흑인들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노래들이잖아. 리듬앤 블루스 하는 것처럼. 그럼 디스파이트가 나와. 디스파이트는 접속사라 전치사라?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라. 얘가 지금 전치사니까 뒤에 얘 동사 아니야. 얘 PP여. 그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야. 근데 뭐에 내포해? 뭐에 의해서 암시되는? 그 장르나 전통이라는 것에 의해서 암시되는 의미되는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인플라이 지금 밑에 따로 부러져 놨어. 인플라이 단어 찾아봐. 해석을 어떻게 놨어? 암시하다 나와있어, 그지? 그럼 얘 지금 암시되는 거야. 이 장르나 전통에 의해서 암시되는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발라드라 그래. 그럼 발라드라는 장르가 암시한 어떤 느낌이 있잖아. 아, 발라드는 막 부드럽고 뭐 나긋나긋할까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장르나 전통이 암시 의해서 암시되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It is safe to say that 해가지고 얘 가수고 얘 진주야. 뭐가 안전하다? 대비하라고 말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장르적인 전통 같은 걸 다 무시하고 다 있다 쳐도 뭐라고 말하는 게 안전하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은 안전빵이란 얘기야. 뭐 하는 게 안전빵이다? 성공적인 텍스트의 전달은 is not always necessary니까 항상 필요하진 않다. 무슨 부정? 부분 부정.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다. 성공적인 노래 퍼포먼스 공연을 위해서. 여기서 텍스트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 텍스트 가사. 가사 전달이 이 성공적인 노래하는 퍼포먼스에 항상 필요한 건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 충분하지도 않다고.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르치는 거 찾았어, 쇼. 그것이 가르치는 게 뭘까? 그것은 절대 충분하지도 않아. 그것이 뭐가 그럴까? 성공적인 텍스트의 전달이.
전달을 충분하지도 않다고. 니네 그런 말 알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성공적인 가사 전달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그래서 이번 임 장르즈야. 이 장르에서도 이 장르를 외화가 꾸며줄 거야. 이 외화가 꾸며주니까 이 외화는 관 되겠어? 관 두겠어? 관 두겠지. 귀가 완전하겠어? 불완전하겠어? 귀가 불완전하겠지. 이래지 스펙트리니까 가주 진주야. 그럼 장르인데 어떤 장르? 대기아가 예상되는 장르에서. 대기아가 뭔데? 노래 가사가 이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상되는 장르에서. 근데 그런 노래 가사가 이 노래 가사가 얘가 지금이라 지금 이 노래 가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지 그지 같은 거지. 이 노래 가사가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대되는 장르에서. 근데 그런 가사 그런 장르가 예를 들어 오페라랑 아트송 같은 건데 아트송인 가곡이지. There is more going on이잖아. 더 많은 것이 있다. 얘가 주어야. going on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더 진행되고 있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더 많은 게 필요하다. 노래가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그런 장르에서도 실은 더 많은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노래가사 전달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같은 애야, 그치? 얘가 was sometimes criticized 때야. 아, 얘 비판해 받아. 비판 받아. poor diction 때문에. 니네 딕션이 뭔지 알지? 그 발음하는 것 때문에. 형이라는 발음 때문에 비난받아. 왜냐면 그녀가 종종 바꿔버리거든. her vowel sound니까 vowel sound가 뭐야? 모음 소리를 바꿔버린다고. 이 모음 소리를 어떻게 바꿔버려? so slightly. 아주 살짝. 너무 살짝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왜 예를 들어서 뭐 아 해야 되는데 어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겠지. 모음 사운드를 바꿔버렸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비난을 받아 딕션을 잘 이상하게 해서. 하지만 이 단점은 쇼트커밍. 이 단점이 의미하는 게 뭔데? 프로딕션 그지? 이 발음 그지 같은 거. 내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얘하고 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문장이. 이 단점은 did not burr요. did not burr. 이 burr가 지금 영어 동사거든? 누구 친구냐면 prevent 친구야. 그럼 prevent 목적어 from I인지 아니야? prevent 목적어 from I인지 무슨 뜻이냐? 뭐뭐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지? 그럼 이 단점은 막지 않아. 그녀가, 문장 좋은데? 여기도록 여겨지도록. 여겨지도록 막지 않아. 뭐로 여겨지도록?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오페라 가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도록 막지 않아. 그럼 여겨 안 여겨? 여겨져 안 여겨져? 세계에서 훌륭한 오페라 가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거로부터 막지 못하잖아. 그럼 여겨진다는 거 안 여겨진다는 거야? 여겨진다는 거지, 그치? 언제? 20세 때. 그럼 이 여자는 지금 가사 전달에 형편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뭐가? 뭐 감정 전달이나 아니면 리드미컬한 필을 잘 전달했으니까 살아남았겠지만. 그럼 끝까지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가사 전달이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문장 답은 몇 번이어야 돼? 그냥 봐봐. 성공적인 싱잉은 얘가 주어지. 성공적인 싱잉은 커뮤니케이트 전달한다. 뭐를 전달한다? 가사 이상의 것을 전달한다. 괜찮니? 그럼 여기서 가사 이상의 것 이거 좀 봐봐. 얘가 말하는 이 가사 이상의 것이라는 게 결국 뭘 가리키는 거야? 아까 나왔다? 뭐니? 얘지. 얘지. 감정적 분위기나 어떤 특정한 리드미컬 필을 전달하는 거. 다 됐어요, 이제? 그럼 이거 주제문 첫 번째 문장 주제문 맞아, 안 맞아? 주제문 맞지? 그래서 옆에 서재 봐봐. 가사가 노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말 붙이자. 비중은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지 그지?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할까?
저 제 초록이가 중요하다 그 얘기 하는 거지. 저 지금 답까지 다 체크했어. 여기에서 가보자. 누나 봐봐. 우선 이렇게 하나 막아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나눠줘.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눠주는 이유가 첫 번째 블루스 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는 거야? 이제 가곡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오페라랑 가곡 같은 건 종류. 여기까지가 B야. 순서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시 문장이 이제 C로 가는 거야. A, B, C 순서별했어. 자, 지금 답은 3번이라고. 괜찮지? 오케이. 됐어.